전창걸 울진군수는 25일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일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며 자유수호와 전쟁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울진연옥문화센터에서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는 전쟁의 상처로 고초를 겪고 계시는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전후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함을 알려주는 뜻깊은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25 참전용사 보훈단체 회원,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생존하고 계신 6.25 참전 유공자 62명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건강하게 장수하시라는 의미로 울진군에서 마련한 청려장 장수지팡이를 전수하였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평화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호국영령과 참전 용사님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으며 아울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조국의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낸 청춘이 이젠 아흔이 훌쩍 넘었습니다. 참전 용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자유수호 전쟁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 짧았던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호국 영령들께 오만 국민은 항상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머리 숙여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네. 우리 유공자들의 위로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수를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조금 이래 뒷받침은 좀 해주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6.25 참전 용사분들이 140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거동을 못한 분들을 제외하고 60분 정도가 참전 용사님들하고 국가유공자들 그다음 순국선열들을 오래오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뭐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뭐 유공자님들 뵀을 때는 그렇게 예우를 갖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